저는 사실 악플러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말로요. 왜냐면 좋은 말만 해야 그럼 돼요. 너 왜 점점 일로 와? 아, 나 내가 계속 오른쪽에 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나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나 이제 아니, 이렇게 알겠습니다. 돼. 알겠습니다. 자, 아, 이제 거의 이렇게 될까? 아, 점점 이제 아니, 나 자, 머리카락만 남아. 자, 일로 오세요. 내 머리카락만 흩날려. 좋은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남을 헐뜯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짝 옆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되나요? 다 각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그런 거지. 맞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 맞아. 그리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진짜 그 속일 순 없는 것 같아요. 그 맞아. 사람의 그런 것들을. 악플 중에 뭐 생각나는 악플. 내가 이 악플에 대해 반격을 하겠다. 이런 악플 있나요? 신선한 질문이었죠. 어, 잠깐만. 그런 생각 한번 해. 모든 악플에 저는 대응하고 싶고요. 아, 그러니까 이 악플에 막 너 아, 뭐야? 뭐 이렇게 뭐게 좀 대응할 만한 악플이 있었나요? 어, 마마무는 못 생겼다. 거기 뭐라고 반격하고 싶죠? 얼굴 보여주세요. 아,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 하나하나 달 때마다 그 증명사진이랑 이렇게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시스템이죠. 네, 그렇게 해요. 저도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욕을 안 할 거예요. 저도 악플을 이제 보잖아요. 악플을 보는데 악플을 보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나보고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애에서 나이가 많은 우리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한테 얼굴이 흘러내린다 뭐 이러는 거야. 당신 네. 얼굴은 어떠신데? 사람이 얼굴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막 찰흙이야? 예. 네. 흘러내리면 살지 못해요. 그래요. 왜? 아이가 왜? 그러니까 누구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 막 얼굴이든 왜 인신공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뭘 하든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악플러들 보면 제가 액체 괴물. 저는 선천은 없습니다. 저는 선천 없어요. 왜냐면 또 저희를 사랑해주신 이제 우리 무무들도 그런 글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혼이 나야 돼요. 왜 남 욕하는 거는 괜찮고 자기가 또 욕을 받으면 또 화가 난대. 나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무무들은 또 안 그러겠지만 좋은 말만 하고 또 좋은 모습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플러들을 무무들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는 또 그만큼 또 강합니다. 또 상처를 맞아요. 살짝 받고 다시 뭐야? 약간 이렇게 강하니까 저는 모든 악플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응. 저는 모든 악플에 반격할 우리 나중에 그거 할래? 악플 읽기? 아 그래? 용품용품 악플 읽기 나 할 수 있어. 어, 그런 거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난 악플을 많이 봤는데 응, 나도 너무 많이 봤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다음 코너에 어, 좋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악플러 분들을 이제 다 모아두고 다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님한테?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악플러 분들, 저희 무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한테 상처 주면 저희 마음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어떻게 짜식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짜식이 한번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악플을 찾아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있어요. 그냥 보다 보면은 악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맞아요. 의도치 않게 이제 보는데 보면은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맞아. 그냥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잘 안다는 식으로 글을 맞아요. 올리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그거를 본다 보면은 이제 진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머 내가 이런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수도 있죠. 근데 또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무무들이
올려주는 좋은 그쵸. 글들 그리고 좋은 말들이 많아서 맞아요. 또 저는 그냥 금방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그런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되게 고마웠던 거는 이제 문부가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그 피때 뭐 그 뭐였죠 그걸 따 그 캡처를 해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신고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무무들 이렇게 도와주는 만큼 나도 이제 그 악플러님에게 혼쭐을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악플 다시는 분들은 네. 정말 각오하십시오. 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진짜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네, 다 진짜 왜 남한테 상처를 줘? 그냥 본인 혼자 잘 사세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우리 무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데 진짜 무무 아프게 하면 우리 용서 언니 우리 리더 용장님께서 악플러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나요? 어, 만난 적은 없죠. 없죠. 렌즈 꼈어요? 네 렌즈 꼈습니다. 어 글이 굉장히 많은데 네 무무도 강해 걱정 마요. 오 멋있어요. 용짱이 뭐예요? 그냥 갑자기 지어낸 지금 지어낸 별명이에요.